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7차례 동안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 그 실무랑 이론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업비밀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성과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요. 오늘 어떻게 식으로 7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저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한번 목차를 쭉 훑어보죠. 첫 번째로 영업비밀의 중요성,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영업비밀이 되게 보호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이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법률 공부할 때 의의, 성질,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쭉 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영업비밀이 어떤 때 영업비밀로서 법에 따른 보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업에서 영업비밀 관리를 실무를 담당하신다든지 영업비밀을 이제 담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물적으로 어떻게 하고, 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실제 규정을 쓰고 계약서를 검토해야 되고 이런 요청서, 요구서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례를 보고요. 다음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도에 수료를 하고요. 바로 삼성전자 법무팀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에서 기업 법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관리의 삼성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에서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개업을 했고요. 병원 별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업무 지원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컴플라이언스 일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설명드릴 때에도 우리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영업비밀을 어떻게 침해 문제로 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도 많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법 이슈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런 것도 했었고, 영업비밀 유출 사범 문제도 있었고, 이런 교육 업무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대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오늘 온라인 강의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이제 기업인의 4대 법률 상식이라고 제가 항상 저희 회사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법률이 몇개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제가 어저께 법제처 사이트를 보니까 한 1,300여 개가 검색이 됩니다. 이 1,300여 개에 대해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 기업 활동에 있는 분,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제 영업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네 가지 법률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업비밀보호법이죠. 정보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네 가지 법률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법률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이거 네 가지 법률 중에서 영업비밀보호법이 가장 우선순위를 썼는데요.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영업비밀 등 이런 지적자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또, 네, 그래서 우리 인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고, 동산이나 부동산은 유한한 자산임에 반해서 우리 영업비밀 같은 지적재산은 사용할수록 성장하는 자원이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비밀이 중요하다라는 것, 지적재산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 날이 갈수록 더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먼저 2000년대부터 지식재산 자원의 조직 유선화법, 지식재산 전략 본부 뭐 이런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왔던 건데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더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이 법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한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하고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영업비밀보호법, 뭐 특허법,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법률로서 더 튼튼해지고 수정되고 강화되고 그렇게 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지식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이란 무엇이냐? 아까 설명드린 그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그 정의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감정의 표현 등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포괄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특허법이죠. 특허는 무엇이냐? 특허의 핵심은 발명입니다. 특허법에서 특허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이 특허로 보호를 하고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개념이고요. 다음으로는 특허에 좀못 미치는 치중신안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고안이라는 거를 이제 핵심으로 단어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거랑 똑같은데, 고도하냐, 안 하냐. 그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상표. 이거는 타인의 상품과 자기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 또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몇 가지만 나열해 본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권이고, 우리가 보는 부동산, 이런 뭐 유체동산과 달리, 무형적인 자산으로 보호를 갖고 있는 그런 권리의 종류들입니다. 이거를 한번 다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무체재산권이라 그래서 크게 지식재산권은 첫 번째, 크게 봐서 저작권. 이거는 정신문화에 기여한다고 설명을 하죠. 정신문화. 또 산업재산권. 이거는 물질문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신지식재산권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전에 따라가지고 법이 그래서 보호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것들, 저작권의 하나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산업저작권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첨단 산업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에 관한 것, 또 정보 재산권으로 영업 비밀, 멀티미디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체계가 크게 이제 지적 재산권으로 큰 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같은 거, 예를 들어 무슨 뭐 변리사 시험 본다든지 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뭐 시험을 볼때 주로 많이 이게 되는 것들이 이 표에 대한 핵심일 겁니다. 특허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영업비밀이라든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다. 그럼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특허는 20년, 존속기간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권은 기본 10년.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인정되는 한 영구적으로 갈수 있죠. 그래서 이각 권리들이 다 지적재산권의 하나긴 한데, 그 권리를 이제 표상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기억에 하시면은 이게 어떤 식의 구조가 되는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허는 발명이에요, 발명. 에디슨 무슨 뭐 누구 나오는 그런 발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고, 실용신화는 그보다 좀 떨어지는 고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상표는 식별, 서로 다른 거를 식별하는 식별력이 있느냐. 또 저작권은 정신적으로 창작물이냐, 창작. 영업비밀은 비밀이냐, 비밀로서 얼마나 관리되고 보호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이 다 개별 법률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법만을 따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부정경쟁 방지 행위랑 같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법률 조문이 20개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백몇 조까지 막 나가는데 내용은 20개밖에 안 되는데 상당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앞으로 7가지 강의가 다 영업 비밀에 대한 거죠. 영업 비밀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요 핵심 키워드,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세 가지 요건을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법에서 정의하는 영업 비밀이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이 영업 비밀로 되어 있느냐.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2020년 오늘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 판매 전략 분석 보고서 이런 거 많이 쓰죠. 또 제조 혁신 전략 기획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회사의 전략을 담은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겠죠. 또 고객 명부. 경쟁 업체 분석 비교 보고서, 임직원 연봉 인상표, 이런 건 매우 궁금한 핵심적인 자료가 되겠죠. 또 법무 검토 보고서, 또 누구랑 어떤 A사랑 체결한 계약서 체결본, 표준안, 물건 만들 때 화학물질 리스트, 공정별 화학물질 리스트, 뭐 작업장 배치도, 이런 게다 생각하면 다 영업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수행 과정의 대부분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영업 비밀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 영업 비밀은 아니죠. 그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업 보고서, 당연히 공개를 전제로 하는 그런 문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업 비밀 관리 부분에서 뒤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문서에 다 영업 비밀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무분별하게 회사 거니까 회사 안에서 생성된 건다 영업 비밀이야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것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해당하지만은 진짜 회사가 진짜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될 것과 또 다른 사람,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뭐 노동자들, 뭐 주주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거를 지금 법이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렇게 나라에서 법을 통해가지고 이걸 보호를 하느냐. 그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법을 통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뭐 민사조치도 하게 하고, 처벌도 하고, 왜 그러냐. 보시면은, 기업이 상당한 노력으로 확보한 기술 및 노하우를 노동력의 자진 이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보호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국가 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업비밀을 법으로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비밀, 모든 법을 해석할 때 그런 원칙이 있죠. 법의 기본 근본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헌적인 해석, 한목적적인 해석, 그 법률 해석 기본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비밀 보호법도 법을 제정하고 왜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뭐 해석의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영업비밀이 되게 중요하다고 뭐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되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새로운 자원이 되는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보호를 훨씬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업비밀보호법은 99년도인가? 99년 무렵에 처음 법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27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비하면 상당히 개정이 많이 된 건데요. 그건 다 개정을, 그 트렌드를 보면은 다뭐 보호를 강화하고, 뭐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그런 이제 보호 위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